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악기 레슨을 받을 경우 줌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줌을 실행합니다. 자, 그 다음 왼쪽 상단이나 오른쪽 하단에 보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를 합니다. 자, 화면이 바뀌면 회의 부분을 터치를 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오디오 자동 연결을 터치합니다. 이때 끄기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인터넷 전화로 체크를 바꿔주면 됩니다. 뒤로 가기를 누릅니다. 자, 항상 내 마이크 음성원은 녹색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내 비디오 끄기는 흰색, 내 비디오 미러링은 여러분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항상 비디오 미리 보기도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비디오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참가자 표시, 이것도 여러분이 선택에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참가자가 참가할 때 이름 표시, 이거는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초대 링크 자동 복사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선택 자막도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원음 사용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안전 운전 모드도 체크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뒤로 가기를 누릅니다. 자, 뒤로 가기를 한번더 누릅니다. 방금 한 설정은 다음부터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의 참가를 누릅니다. 자, 회의 아이디에 강사가 알려준 회의 아이디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한번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기억된 회의 아이디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본명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오디오에 연결하지 않음은 하얀색으로, 내 비디오 끄기도 하얀색으로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가를 누릅니다. 회의 암호는 강사가 알려준 회의 암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비디오 미리 보기가 나타나면 항상 비디오 미리 보기 표시는 체크를 하셔서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를 누릅니다. 지금은 대기실 상태인데요. 강사가 학생이 강의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락을 하게 되면 강의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강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크게 보이는 화면이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이 저금 통장이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 구석에 있는 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때 카메라를 오른쪽 아래를 누르면 여러분의 모습으로 화면이 바뀝니다. 이때 스마트폰을 삼각대에 고정을 시켜서 여러분의 모습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이 강사 선생님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거리와 각도를 잘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라는 게더 낫겠네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 모습보다는 여러분은 선생님 모습을 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다시 선생님을 터치하셔서 선생님 모습이 더 잘 보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왼쪽으로 밀게 되면은 선생님 포함해서 다른 학생 모습까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밀면 처음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화면의 가운데를 터치하면 메뉴가 나타납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더보기가 있는데요. 점 3개짜리를 터치해 봅니다. 자, 악기 레슨을 받을 때는 여러분의 소리를 선생님에게 고음질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음 활성화를 꼭 누르시고 수업을 참여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수업할 때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업을 받을 때 선생님에게 음성으로 말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음성으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말을 해도 선생님에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때 다시 더보기를 누르고 손들기를 누릅니다. 그럼 여러분의 화면과 선생님에게 이렇게 손바닥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마이크를 키라고 음소거 해제 요청을 하실 겁니다. 자, 호스트가 귀하가 음소거 해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화면이 뜨면은 음소거 해제를 하면 마이크가 이렇게 켜진 상태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음성으로 강사에게 질문을 하면서 레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메뉴를 보시면 참가자라고 써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또 참가자를 누르면 지금 이 레슨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닫기를 누르고 더보기를 누르고 채팅을 누르면 글자로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뒤로 가게 누르고 이렇게 글씨가 나오죠. 보낼 대상을 정해서 채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보낼 수도 있고 강사님에게만 또는 다른 학생에게만 이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강사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닫기를 누르면 처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레슨을 받고 잠시 레슨 받은 내용을 연습할 동안 줌에서 다른 학생들의 레슨 소리가 들리는 게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스피커를 꺼서 소리를 안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수업 도중에 사정상 먼저 나가야 될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나가기를 누르면 강의가 종료되고 여러분만 이 강의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회의 나가기를 누르면 여러분 수업에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스마트폰만 있는 경우에 또는 태블릿만 있는 경우에 여러분의 모습을 카메라 각도를 잘 잡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으니까요. 화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 홀더와 삼각대를 구입하셔서
스마트폰을 거치하시면 훨씬 더 원활하게 수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